안녕하세요, 앤더슨입니다. 최근에 어디서나 업무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터블 모니터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포터블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터치가 가능한 모델도 있고요. 모니터 암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또 두 개의 모니터가 있는 듀얼 포터블 모니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체험해보고 각 제품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포터블 모니터를 구매하려고 보면 가격이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때 구매하려고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바로 모니터의 인치, 주사율, 터치 가능 여부, 그리고 듀얼 모니터로 쓸지 고민해야 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조금 더 투자하면 폴더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홈웨어 X2 프로 16인치 휴대용 듀얼 모니터 터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비싸지만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포터블 모니터는 주로 노트북의 서브 모니터로 사용하실 겁니다.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면 엑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세로 모니터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세로로 촬영된 동영상을 직캠으로 보기 좋습니다. 또 웹사이트들 한 번에 길게 보기도 좋습니다. 세로 모니터도 익숙해지면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모니터 암에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거실이나 식탁에 놓고 주로 활용했는데요. 모니터 암에 달아놓고 사용하면 높이 조절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두면 삼성 덱스에 연결해서 미러링해서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갤럭시 폰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유용했습니다. 삼성 덱스를 사용하려면 이왕이면 터치가 되는 모델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터치가 되면 스마트폰처럼 폴더블 모니터를 터치하면서 사용하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홈웨어 X2 프로 16인치 휴대용 듀얼 모니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일반 포터블 모니터보다 이홈웨어 X2 프로 듀얼 터치 모니터는 비싸지만 기능이 많습니다. 모니터가 두 대라서 멀티태스킹 하기도 좋습니다. 노트북 화면까지 하면은 총 3대의 화면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좋습니다. 또 자체 거치대가 있어서 튼튼하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각도 조절도 쉽게 됩니다. HDMI 단자, USB-C 단자 각각 두 개씩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호환이 용이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USB-C 단자는 전원 단자고 나머지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모드별 사용법은 확장, 미러링, 시퀀스, 독립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뉴를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러링은 동일한 화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확장 모드는 주 모니터를 작업 환경 영역이 이홈웨어 X2 프로 모니터로 확장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멀티태스킹 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한쪽에는 동영상을 보고 한쪽에는 업무를 하기도 용이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퀀스 모드입니다. 두 개의 화면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화면을 한 번에 보기에 적당합니다. 이렇게 직캠 영상을 본다든지 세로로 긴 웹사이트를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독립 모드는 두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각각의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위아래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대를 연결하면 화면에 닌텐도 스위치 화면 위쪽과 아래쪽 모두 다 동작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지금 독립 화면으로 했기 때문에 위쪽에는 이제 회전시켜서 완전히 꺾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화면을 통해서 닌텐도 스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닌텐도 게임을, 한쪽은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웹페이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각 모드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퀀스 모드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경첩 형태로 가운데에 테두리가 있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두 개의 화면을 하나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위아래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의 큰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에게 맞는 모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보관과 휴대하기도 편리합니다. 무게는 약
1,992g으로 한 손으로는 들 수 있는 수준이지만 카페에 들고 가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거의 2kg이고 최고 사양의 게이밍 노트북 무게니까요. 몇 가지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원 테스트입니다. 외부 전원이 필요한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노트북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게 전원이요. 이 포터블에. 근데 전원을 빼게 되면 그래도 동작하는 거. 그렇게 하더라도 노트북은 배터리가 크니까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용량이 큰 태블릿, 아이패드랑 연결을 해볼 거예요.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랑 연결해도 화면은 나옵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외부 전원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화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레노버 샤오신 패드와 연결을 했습니다. 태블릿은 배터리 전원이 크기 때문에 외부 전원 연결 없이도 보입니다. 화면은 좀 늘어났는데 이거는 시퀀스 모드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맞추면 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삼성 덱스를 한번 켜볼게요.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면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켜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켜지지 않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도 연결을 했지만 외부 전원이 없이는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외부 전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포터블 모니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니터 한 대가 부족하다면 이제는 포터블 모니터로 듀얼 화면으로 보세요.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작은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세요. 포터블 모니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 구매해서 써보세요.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